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로보그림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연구소 회사입니다. 이 로봇은 로봄이라고 하는 로봇이며 영상인식, 사물인식, 음성인식이 가능한 로봇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가 해당하는 그 기능은 주로 고지형 커리큘럼 쪽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주로 담당하는 기능은 이제 라즈베리 파이로 인해서 테스트 데이터랑 트레이 데이터가 있는데 그 테스트 데이터랑 트레이 데이터는 예측값을 계산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취재하고 있고요. 여기에 AI 스피커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그 기반으로 대답을 해주는 그런 로봇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는 대구 소재에 있는 CCTV 업체 삼주전자고요. 저희는 이제 CCTV 제조부터 시작해서 소프트웨어 제조, 또 유통, 설치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ICT 융합 엑스포에서 나온 전시품은 크게 IoT 센서 관제 솔루션, 열화상 카메라 솔루션, 그리고 AI 카메라 솔루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또 IoT 센서, 융합 센서 카메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센서의 값을 가지고서 이제 CCTV의 영상에 합쳐서 녹화기에 들어가는 시스템이고요.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는 그런 제품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AI 카메라는 기존에도 여러 CCTV에서 지능형 기능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낙엽 같은 경우에 잠깐만 흔들려도 지능형에서 오차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근데 딥러닝을 바로 적용해가지고 이게 무슨 물체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오차를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제품 제공했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대구 디지털 산업진흥원이고요. 먼저 저희가 변기부 사업으로 이제 클라우드 선도활용 시범지구 조성 사업으로 이제 저희가 배관 산업용 배관을 통해서 이제 비파괴 검사 이제 배관 내부를 결함 체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로봇이 있는 거는 지금 첫 번째에서 세 번째가 구동이 되는 모듈이고 두 번째가 이제 MFL 모듈로 이제 그 배관 내부의 센서를 통해서 이제 결함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으로는 이제 요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AI로 분석을 통하고 그 이후에 클라우드화 시켜가지고 검사 관리자들이 쉽게 검사 결과 보고서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기질과 관련되어 있는 센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관리한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 갖다가 청정을 하기 위한 여러 제품들을 연동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만들어놓은 이 소형 공기 청정기를 측정기를 통해 가지고 경기도에 6군데 저희가 이제 보급합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전체 아양시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양시에 있는 이제 취약계층이라고 하면은 어린이집, 그다음에 도서관, 그다음에 요양원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공기질을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구 미세먼지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공기질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산화탄소나 혹은 이제 미세먼지가 되게 화학물질 되게 안 좋게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산화탄소 수치가 한국의 수치를 좀 높아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어린이들이 이제 등원을 쓴 이후에 많았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눈도 많이 낮고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매일매일 반복되는 패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패턴들을 갖다가 보면서 적절한 운영 관리 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제공하고 있는 게 저희가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현재는 산업재해나 이런 것도 많이 되고 거기서 현장에서 일하시고 있는 분들에 대한 건강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산업용 제품을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화학물질 나온 공장에서 혹은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공장에서 일하신 분들이 얼만큼 노출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사업주가 적절한 업무 배치라든지 그걸 적합시킨 노력을 할 수 있고요. 또한 그 산재가 일어나기 전에 내가 그런 위험이라는 것들을 다 인지했는지 그리고 내가 출입을 할 때 그게 제대로 된 장부를 갖추고 왔는지 이런 것들을 이런 키오스크를 통해 가지고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업 안전에 대해서 훨씬 더 강화되기 때문에 강화되어서 처벌만 볼 게 아니라 그러면 사업주가 그 직원들한테 얼만큼 잘 공지를 하고 관리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서로서로 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센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제어하고 뭐 그런 것들을 기록을 남겨서 좀 더 개선할 포인트를 잡아가고 그런 것들을 자동화하고 인공지능화하는 것이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의 특징입니다. 저희는 헬스케어 IoT 전문기업 오우시에나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출시한 이 기기는 수호25라고 비명인식기인데요. 요즘 1인 가구에 여성이나 노인 가구층에 동시에 치약 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급 상황에 비명을 인식을 해서 공공한 쪽맘으로 위급 상황을 전송하는 기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체온 측정, 뭐 손소독, 소독 관련한 뭐 이슈가 많이 있는데요. 새로 출시한 손소독기고요. 따로 대면 없이 손을 집어넣었을 때 소독이 가능하고 또 스크린을 통해서 온도가 표시가 됩니다. 뒷면에는 소독기를 갈 수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리필 방식으로 끼워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포인트 주식회사라는 인공지능 전문 기업이고요. 저희는 이제 기존에 있는 제품들이랑 다르게 통합 플랫폼을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얼굴 인식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등록이 안 된 사람의 경우에는 이렇게 비지터로 출력이 되고 이제 제가 나오게 되면은 사전에 등록한 저의 이름이 뜨게 됩니다. 이 얼굴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 둘 다 분출을 할 수 있고 이 한 장의 사진에 등록해서 얼굴을 매칭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와 이어서 저희가 행동 인식 쪽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영역에 사람이 들어오는가 이런 침입에 대한 판단을 하고 계획 판단, 사람이 지나갈 때 카운팅을 하는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고 이외에도 사람이 쓰러지거나 공사 현장에서 헬멧을 착용을 안 하거나 아니면 담장을 넘거나 하는 등의 이벤트 검출을 하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후항시에서 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차량의 움직임을 판단하는 부분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차가 얼마나 지나가고 어느 구간에 정체가 발생하고 언제 정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걸 수치화해서 이 신호교통 흐름을 조절을 해서 교통을 완화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한 솔루션이랑 이 한 웹에서 이 기능들이 모두 돌아가기 때문에 업체에 따라서 특정한 기능들만 구성을 해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차량 번호 인식이라든지 등을 하고 있고 올해 말에는 저희가 경주시와 포항시에 추가적으로 카메라 100여 대 정도를 확보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말레이시아 쪽에서도 카메라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단 저희가 제품화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태라서 이제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단계에 있습니다.